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분위기를 깬 것 같아요. 너무 공부 잘하고 있는데. 네, 다 아직 못 푸셨죠? 다 풀어야 되는데. 좀 이따 풀이 할까요? 다 풀고 나면.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할게요. 자, 오늘 진도 나가는 거는 정책론이죠. 맞죠? 정책론 이제 요약집 47쪽인데요. 오늘 또 제가 이걸 깜빡했네 또. 47쪽에 부동산 문제라는 파트가 있죠. 요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파트니까 가볍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제 말씀드릴 필요는 있어서 넣기는 넣었어요. 근데 이제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악화 성향이다 이런 단어 뜻만 좀 파악하고 지나가세요. 악화 성향은 이제 계속 문제가 악화되기만 하고 개선될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령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은 지대로 멈출 수는 없다. 멈춰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해결수단 다양성과 복합성은 함께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결수단도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동산 문제 내용에서는 그나마 토지 문제에서 집가고 문제가 출제된 적은 있어요. 땅값이 비싸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회적인 측면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하고 행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요. 그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영업이나 기업 활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측면은 영업이나 기업 활동을 할 때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땅값이 비싸면 그만큼 그 건물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죠. 분양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이 세 놓을 때 임대료를 높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 들어서 뭐 영업을 하든가 뭐 기업 활동을 하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니까 상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지금 세종시가 엄청 임대료가 센 편이거든요. 세종시가 센 편인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비싸겠죠. 세종시보다는. 아, 세종시가 더 비싸요? 아, 그래요? 여기 평당 얼마예요? 거기가 지금 제일 지금 그 노른자 위, 제일 센 그 뭐냐 이 뭐죠? 번화가가 될 자리. 그 옆에 아파트가 지금 800대 후반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900 넘었어요? 언제 넘었어요? 그새? 아, 나 800대 후반으로 들었는데 900 넘었어요? 오, 관심은 좀 있나 보다 다들. 맞죠? 800 후반 좀 확장비하고 해서 900, 그럼 900 넘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비싼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봐도. 아파트도 아파트고. 비슷해요? 상가가 비싼 것 같아요. 아, 상가가 그렇게 비싸요. 근데 아파트도 지금 보면은 지방치고는 처음 시작하는 것 치고는 비싼 거죠. 근데 제가 분양 받을 때만 해도 800, 저는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800에 받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제일 노른자이잖아요. 근데 저는 간선도로에서 20분 걸어 들어가고 아니 바보 아닌가 싶어 내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니 3년이나 지났는데 800이고 이건 제일 노른자이고 예? 3년 지난 시점이 지금 800 후반대면 그러면 나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아니 그 걸어서 20분 들어가야 돼요. 버스 내려서 시내버스 내려서. 안 그러면은 기다려가지고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순환버스. 근데 제가 여기서 수업 마치고 갈아탈 시간쯤 되면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지?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노른자의 2-3구역이 지금 제가 분양받은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임대아파트에 살던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기는 도대체 언제 들어서려고 지금 막 허업을 파내고 막 야산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야산 다 없어졌어. 지금 조그만 거 다 없어지고 지금 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 기반시설 할 때 제가 봤거든요. 도로 깔고 할 때. 그래서 제가 봤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쪽 건너편으로는 집 이쪽 건너편으로 이제 2-3구역이고 이쪽 건너편으로는 이제 단독주택지인데 그 커다란 그 도로를 만들 때요 이 하천을 파듯이 파요. 난 하천 만드는 줄 알았어. 하천 파듯이 파는 파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다 넣는 거 이거 그 뭐죠 뭐 상하수도 이런 거 다 넣는 거요. 그러고는 싹 덮어버려 거기를. 그러고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집이 이제 한 20층 되니까 이제 바둑판처럼 이렇게 도로가 이제 나 있잖아요. 그러던 데가 지금은 전부 다 타워크에 올라가 있어 지금. 먼저 이걸 해놨잖아 이거를. 먼저 이걸 해놨으니까 구획을 나눈 거 획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획지별로 이제 타워 크레인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노른자유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임대 아파트 살 때 우리는 이미 저기 분양 받아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 살았던 거죠 그게. 근데 상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비싸니까 거기 새 들어 사는 사람 그 임차인들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머리 깎는데 기본 15,000원이고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 15,000원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깎아. 여기서 깎아. 여기 가면은 만 원도 안 해. 그 서비스 받아가지고 12,000원이야 여기는. 예, 그러니까 그 서비스 이상한 서비스 안 해요 이거. 이게 이거 뭐 샴푸하고 이런 거 이런 서비스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그 처음 내려와가지고 그 뭐죠? 애들 뭐 피아노 학원 이거 있잖아요. 저기보다 더 비쌌어요. 3번에 있을 때보다. 3번이니까 그 거기도 신도시잖아요. 근데 서울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신도시란 말이에요. 거기도. 근데 거기보다 비싸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 상가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사실은. 그쪽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땅값이 비싸게 되면은 싼 데 찾아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그죠? 또 주택을 마련하려면 이제 택지비도 있고 건축비가 있는데 택지비 부담이 커진다면 그만큼 건축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주택의 질적인 저하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정부 입장에서도 무슨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값이 비싸면 수용할 때 수용 보상금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바로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게 바로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부족 문제, 집가 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땅값이 비싼 문제.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로 넘어가면은 주택은 이제 공급과 수요 문제로 나누고 놓고 보면은 그 주택의 공급 문제를 유용성 문제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문제를 부담 능력의 문제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공급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양적 주택 문제는 약간은 이제 정책의 초점에서 벗어났죠. 지금은 이제 질적 주택 문제. 옛날에는 양적 주택 문제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저기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촉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는 건설을 촉진을 해야 되잖아요. 양적으로 모자라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양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으로 통합 흡수됐어요. 없어졌어요. 그 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이. 그러면서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최저 주거 기준은 양적 문제예요, 질적 문제예요. 질적 문제죠. 과거에는 없던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적인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죠. 철거하는 주택들은 있고 또 지역별로 또 부족하고 남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양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지만 이제는 그거는 정책의 초점에서는 약간은 벗어났다. 그다음에 부담 능력의 문제는 이제 수요 문제. 아무리 이제 공급을 한다 할지라도 수요자들이 부담 능력이 없으면은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중요도는 낮은 거죠. 낮은 건데 한 번쯤은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 활동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활동할 때는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해요.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4번이 더 중요한데 4번 그 PIR 지수라는 거 있죠. 또는 PY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PIR 할 때 P가 이게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가격이죠. I는 인컴이요. 소득입니다. R은 레이시오 해가지고 이 비율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가격 소득 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 소득 비율이다 이렇게. 근데 이 가격은 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소득은 연소득을 말해요. 연소득. 이게 10이라면 이게 뭔 뜻이에요? 이 10이다. 10이다 그러면. 이게 항상 이런 분수꼴의 숫자가 나오면은 이게 10배 이렇게 이 분수꼴에서 나눈 숫자에서 나올 때는요. 뒤에 배자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탄력성이 0.4라는 거는 0.4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수요량이 가격의 0.4배만큼 변한다 이 뜻이잖아요. 이것도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10배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10배라는 게 연소득의 10배, 연소득의 집을 살려면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산다는 얘기요. 맞잖아요. 가끔 그런 뉴스 안 들어보시나요?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집 사는데 12년 걸린다 결혼해가지고 예? 들어보죠 그런 거. 그게 이거 발표하는 거 이거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왜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가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은 뭐 무슨 부동산 연구소 이런 데 가면은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도시가 어떤 도시들이에요? 뉴욕. 뉴욕 가보셨구나. 런던은 안 가보셨어요? 런던도 비싸요. 파리 안 가보셨어요? 파리도 비싸요. 또 동경도 비싸요. 저는 안 가봤지만 다 비싸대요. 근데 가보긴 가봤어요. 런던 파리 가봤지만 유럽은 다 비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는 공항에서 공항이니까 비쌀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심코 잡아서 이렇게 아침에 주스 같은 이런 주스 하나 하고요. 그 햄버거 하나 잡았어요. 15,000원이에요. 15,000원. 유로로 계산하니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유로 계산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환산을 해 보니까 15,000원, 15,000원. 예,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공항에서는 좀 더 비싸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거의 더블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물가에 더블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런던 더 비싸고요. 파리 더 비싸고요. 그 두 군데는 가봤어요. 더 비싸요. 근데 동경 유형은 안 가봤지만 들어보니까 친구들이나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런 도시는 물가가 비싼 대로 유명해요. 근데 이걸 조사하잖아요. 10이 안 나와요. 10 근처나 10이 안 나와요. 근데 서울이 10이 넘을 때가 있었어요. 서울이 10이 넘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물가가 비싼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얘가 서울이 더 비싸게 나온 그게 2007년, 2008년 이때래요. 2008, 2009년 그때 고점 찍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 고점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아 이게 좀 거품이 끼었거나 또는 고점을 찍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걸 좀 하시라고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뭐 아주 가끔은 나올 수도 있는 정도니까 아시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주요 도시들의 이것도 조사할 수 있겠죠. 그 검색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 그런 연구하는 데는 다 이거 다 자료 조사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비싼 도시, 적은 낮은 도시 이렇게 하면은 아, 이 지역은 집값이 비싸거나 상대적으로 싸거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판단하시라고. 요거 보고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다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가지고 그런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RIR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고요. 구조는 똑같고 여기 대신에 임대료가 들어가요. 렌트. 임대료가 들어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높거나 이것이 높으나 이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 또는 부담 능력은 낮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그와 비슷하게 이제 슈바베 지수 있어요. 슈바베 지수. 슈바베 지수는 여러분들 엥겔 지수 들어보셨죠? 엥겔 지수는 분자의 식료품비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주거비가 들어가요. 주거비. 여기 분모의 생계비고요. 생계비 분의 주거비가 슈바베 지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능력이 높다는 얘기, 낮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능력이 낮다는 얘기예요. 낮다. 맞잖아요. 예, 대체로 이게 생계비에서 이런 필수제죠. 필수. 필수제는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높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요. 또 엥겔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거비가 여러분들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적게 발생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주거비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그 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집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써요. 그거 아니죠? 집은 그대로 있잖아. 집 팔면 다시 돈 들어오잖아. 근데 많이 발생해요? 딴 데 이용하면 벌 수 있는 만큼을 내가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임대료를 뭐라 할까요? 그렇게 발생할 때 그 돈을 그게 오늘 3번에 2번 질문에 있어요. 오늘 3번에 2번. 오늘 3번에 2번.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기회비용 개념. 기속임대료라고. 기속임대료. 예? 자, 기속임대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속임대료. 예? 내가 지금 여기는 평당 천만 원 잡으면 되나요? 그러면 평당 천만 원이면은 30평 하면 3억이요. 그냥 아주 그냥 안전한 그냥 은행에 넣어놨을 때 2% 금리라 하더라도요. 얼마 이게 600만원이죠. 1년에 600만원만큼을 포기하는 셈이죠.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만큼은 포기하는 셈이요. 최소한 50만원은 이제 주거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건 소극적으로 그냥 예금만 생각할 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은 운영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있다면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맞나요? 어쨌든 예전에는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비싼 집에 산다는 건 그만큼 기회비용이 적다고요.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6%예요. 10억짜리의 정이 6%면 얼마예요? 10억짜리 사는 사람은 6천만 원이에요. 1년에 6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에 지금 비용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10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한 달에 500만 원을 포기하고 사니까. 그렇지 않나요? 서울에 수두룩하잖아요. 10억짜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나.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 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산다는 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경제라는 쪽으로는 별로. 그러니까 비싼 집에 살면 그만큼 주거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집값이 올라가거든. 그 이자보다도 더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이득도 있지만 무슨 이득도 있단 말이에요. 자본 이득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득 이득만큼을 내가 희생하는 거죠. 딴 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보다도 더 많은 자본 이득이 발생한 거죠. 항상 이 부동산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예, 그거를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니까. 그냥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공부했으니까. 만약에 그때 그걸 알았으면 땡비즈를 내서라도 집을 샀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렇고 이제 그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조금 이제 중요도가 낮아지고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그리고 매스컴에는 얘네들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지니계수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길을 이제 한여름이었는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막 한 쌍이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요 둘 다 머리가 헝클어져가지고요 남자나 여자나 반팔에 반바지에 금방 잠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나온 한낮인데 슬리퍼 질질 끌면서 머리는 산발이고요 둘 다 그래서 지나온 뒤 도대체 딱 어울리는 한 쌍이긴 한데 영 보기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 엔겔 지수가 어떻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엔겔 지수 얘네들이 좀 뭐 좀 머리는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이렇게 TV 보다가도 지니 계수 이러면 애들이 달려 볼 거라고.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엄마가 다르네 이렇게. 자, 이게 뭔가면은 로렌츠 곡선이 뭔가면 로렌츠라는 사람이고 지니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게 로렌츠라는 사람이 먼저 개발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인구 누적이 있죠. 이쪽이 인구를 누적하고 이쪽은 소득 누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느려 세워놓고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으로 느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10명을 누적시킨 합계를 위로 적고요. 왼쪽에 20명을 소득 누적을 한 거를 위로 적어요. 그럼 점점 올라가겠죠. 누적시켜 나가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소득이 작을수록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세요. 소득이 높을수록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키를 합하는 거예요. 소득을 합한다는 게. 아시겠어요? 저 왼쪽 끝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키가 작은 얼마나 작을까요? 작다 못해서 대가리를 뭐 땅속으로 쳐박고 있어요. 이렇게. 대가리 땅속을 쳐박고 있어요. 적자. 적자인 사람이 적자. 예, 그 적자인 사람이 좀 지나가야 저 머리를 깊게 박고 있으면 적자가 많은 사람이고 예, 좀 지나오면 이제 땅에 닦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애벌레 같은 사람들 있겠죠. 쭉. 그러다가 한동안을 난쟁이들이 행진을 해요. 난쟁이들이 행진이 끝나면 거의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쪽 여기까지 와야 돼요. 평균키, 사람 평균키에 해당하는 사람이 올라면 거의 3분의 2 이상 이쪽으로 와야 돼요. 뭔 소릴까요? 평균이에요, 평균이. 평균이 여기라는 얘기는 이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키가 대가리가 하늘 향해서 그냥 치솟아, 구름을 뚫고 치솟아 있는 거예요. 몇 킬로미터씩. 그러니까 돈 많은 몇 사람이 평균 수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되죠? 2만 5천 정도 되나요? 2만 5천 되면은,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억이란 얘기죠? 1인당 2,500만 원이니까. 2만 5천 불이니까 2,500만 좀 더 되죠, 사실은. 1,000원 넘으니까.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억이잖아요. 맞나요? 4인 가족이신가요? 4인 가족이면 이제, 1억이면은 평균이고요. 1억보다 높으면 더 잘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송이버섯 드신다 그랬죠. 1억이 넘을 것 같아 이러면. 예, 송이버섯 드실 정도면 1억 넘는 거요. 1억만 해도 평균이에요. 1억만 해도
평균 1억만 해도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4인 가족은. 그만큼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을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갑자기 이쪽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명이라 치고요. 모든 사람이 소득이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1인당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왼쪽, 이제 1인당 100만원이니까 100명이면은 1억이잖아요. 사회 전체 소득은 1억인데, 왼쪽 10명을 합하면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그 왼쪽 10명 합한 게 전체의 10%가 돼요. 1억의 10%잖아요. 그럼 왼쪽 10명 10%, 왼쪽 20명은 20%, 다 키가 똑같으니까 20명은 20%, 40명은 40%, 60명은 60% 이렇게 된다고요. 키가 똑같으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뭐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완전 평등 사회예요. 근데 99명까지 빵이에요. 한 사람 1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계속 빵빵빵빵빵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건 뭐예요? 완전 불평등 사회. 근데 대부분의 사회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넓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지세요. 이게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넓어지겠죠. 그럼 평등, 불평등. 불평등.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평등이죠. 자,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진이라는 사람이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숫자로. 이게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요. 이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빗금친 부분과 요거 삼각형 넓이. 삼각형은 항상 삼각형이에요. 빗금친 부분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넓어지면은 밑에 삼각형 넓이하고 같죠. 그때는 1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좁아지면은 딱 붙어버리겠죠. 딱 붙어버리면 넓이가 0이 되겠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1이면은 완전 불평등이 되는 거고 0이면 완전 평등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0.3을 기준으로 해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된다,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말부터 0.3을 넘어서서 지금 0.4를 넘었어요. 0.4를 넘으면 상당히 이제 심화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지니 계수라를 써요. 지니 계수는 숫자.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본론은 이제 시장 개입 필요성하고 시장 개입 수단. 자, 여기 이제 PIR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좀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PIR. 집값이 연소득의 몇 프로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하고요. 다음에 정부의 개입 수단. 요건 이제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개입 필요성은. 이건 개입 수단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된다고 봐야 되고요. 다음에 토지 정책.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지역 지구제요. 뭐 지역 지구제 말고도 뭐 TDR이다, 토지 은행 제도다, 뭐 또 토지 공개념이다, 이런 개발이 관수 제도다, 잡다한 것들이 있긴 한데 출제 비중은 좀 낮은 편이고요. 대체로 토지 정책은 출제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를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거는 이제 주택 정책하고 결합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한 10분의 7 정도에서 10분의 7. 10년에 7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작년에 한꺼번에 3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최근 10년을 다 합하면 10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출제된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 지금 1차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1차만 하시는 분들?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차 같이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좀 오히려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 이 토지 정책에는 지역지구제가 이게 결혼에서도 지역지구제지만 공법에서 다잖아요. 이 공법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공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지구제 예를 들어 지구단위 계획 이런 단어 뜻을 묻거나 또는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고 뭐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나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든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공법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고요. 또 그 정권마다 이렇게 출제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런 거 하나씩 들고 있죠. 그게 어느 정부 때 시작된지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어요. 그때 그게 출제됐어요. 시험에. 보금자리 주택은 어느 정부 때 했는지 아세요? MB 정부 때 했어요. 그거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그런 시사성 있는 걸로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5년 동안에 한두 문제 나오고 5년 동안에 이 정부 정책이 5년 동안에 한두 문제인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는 행복주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행복주택 들어보셨어요? 행복주택 뭐예요? 여기는 별 관심 없죠. 그게 대부분 그런 정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행복주택 작년에 막 워낙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대신 희망주택이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거 몰라도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사성 있는 거 뭐 어디서 뭐가 나온다더라 이런 데 기담지 마세요. 그런 거 염두에 두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총기를 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예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이렇게 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주택정책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덧붙여서 분양가 규제. 자,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그 조세 귀착 있죠. 조세 귀착. 조세 귀착 하고요. 다음에 그 임대료 보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독립된 문제로도 많이 출제, 여러 번 출제됐어요.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문으로만 좀 나왔었어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이거예요. 행복주택이 이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이요. 근데 이제 요게 차이점은 기존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주변에 그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는 그 건설비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 건설비가 적게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울 시내는 안 돼요. 서울 바깥 경기도 수도권에 땅 싼 데 가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저소득층들이라도 직장은 도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시 내에 맞는 도시 내에 서울 내에 서울 내에 그 직장인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학생들 이런 계층들을 타겟으로 한 이 공공임대주택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하려면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건설하는가 하면은 아이디어가 유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유수지. 여기는 물난리가 별로 없어서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유수지가 있어요. 유수지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유수지. 안 들어보셨어요? 이 강이 있잖아, 강이. 강이 제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방에서는 강물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흐르면은, 강물은, 평소에는 우리나라 강물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게,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요. 근데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해요? 상류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비가 오면 어떡해요? 여기 비가 오면 펌프로 해야 되는데, 펌프로. 그래서 배수 펌프장이 필요해요.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역류하니까. 막아놓고 펌프로 한대, 펌프로. 근데 비가 여기도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펌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지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가둬 놓는 거예요. 가둬 놓고 서서히 펌프, 여기 유수지. 여기는 위가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수지는. 여기에다가 다리빨 세워가지고 여기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감이 오세요? 여기 이런 유수지가 이제 목동에도 있고 또 잠실에도 있고 이런 데 유수지가 다 있다고요. 그 목동에 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동이 버블 세븐 지역 중에 하나요. 그 돈 많은 동네 중에 하나요. 예, 이런 거 짓는다 하면은 사람들 난리 나겠죠. 서명 받고 난리 났어요. 예, 하여간 이런 식으로 또는 예, 전철 지상 구간 있죠. 전철의 지상 구간. 그 지상 구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위로는 거기를 덮어가지고 위에 아파트 짓는 거죠. 맞잖아요. 아니 기차역도 그렇게 있잖아요. 기차역도. 기차역도 그 전철 위에 건물 지었잖아요. 그거를 전철 선로 따라 쭉 계속 그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그럼 택지비가 안 들잖아요. 그런 거는 다 저걸 방음 장치를 해야 되겠죠. 이거 다 덮어버리면 되니까 굴처럼. 굴처럼 덮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터널이 되는 거지. 밑에는 지상 구간이 아니라 이제 터널 구간이 되는 거죠. 가능한 거요. 예, 어쩔 수 없죠. 땅이 부족하니까. 자, 어쨌든 그런 개념의 주택이에요. 서울 도심에 짓겠다는 도심에 예, 도시 내에 예,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런 것들은 예, 시사적인 것인데, 근데 공공임대 주택은 그래도 우리 시험에 예, 기존에 몇 개 지문 정도는 나왔으니까 뭐 요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은 이제 간단하게 예, 설명드리고요. 좀 쉬겠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입한다 그랬죠. 하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는 정치적 기능. 여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정치적 기능, 그럼 정책적 기능. 예, 이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예, 이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요거는 예,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죠.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면은 예,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 요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에요. 예, 여기 이제 예, 제가 설명드릴 때 주로라는 말 쓴 적 있어요. 주로. 주로 이렇게 주로 소득 분배 형평성. 왜냐면 사회적 목표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다.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해야 된다 그랬죠. 에, 시장 실패는 뜻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니까 그걸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에는 뭐가 있고요. 외공불비가 있죠. 그 외부 효과도 있고 또 공공재도 있고 또 불안전 시장도 있고요. 다음에 비대칭 정보죠.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불안전 정보라고도 해요. 이렇게.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인데, 자원 배분이 효율인지 비효율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생산량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은 희소하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널널한 건 아니에요. 그럼 희소한 자원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적당한 양만큼 자원을 이용해서 적당한 양만큼 생산해야 그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적당한 양보다 너무 많이 생산되면은 자원을 쓸데없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한 거죠. 근데 어떤 거는 생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그쪽으로 자원이 투입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보고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판단하는데, 외부효과는 정예외부도 있고 부예외부도 있잖아요. 정예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한다는 거는 이쪽은 과소생산이 돼요. 이런 비효율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예, 과다 생산,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고요. 공공재는 예, 이게 등대가 대표적이죠. 예, 얘는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예, 이 비경합성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예, 특히 얘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돈을 안 내고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소생산이 되죠. 그것도 무임승차한다는 게 딴 사람이 생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곱살이 끼는 거예요. 근데 불안전시장은 독과점이 있죠. 얘네들은 가격을 지멋대로 정하거나 담합을 하거나 하죠. 그러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대칭 정보. 어떤 예를 들었었죠?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 멀쩡한 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가 없죠. 과소 생산. 여기는 이제 뭐 도덕적이다, 역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역선택, 거꾸로 선택한다거나 도덕적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 비대칭 정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덕적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하기 전하고 가입한 후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조심조심하다가 가입하고 나면은 별로 조심 안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 보험 요즘 다 대물 몇 억이 하죠. 요즘 2억까지도 하죠. 많이 1억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러죠. 워낙 이 외제차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는 외제차가 나타나기만 하면 옆으로 피했어요. 옆에 오면은 피했는데 이제 가입하고 나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부딪히면 다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역선택은 거꾸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히려 품질이 안 좋은 물건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 품질이 안 좋은 물건이 남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자동차 얘기를 또 한다면은 제 자동차를 제가 이렇게 팔고 새 자동차를 산다면은 시장에 갖다 팔면 이거 1, 20만 원 주겠냐고요. 제 자동차 다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이제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단지 15년 됐고 30만 탔다는 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내 자동차 상태는 멀쩡한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안 알아주니까 나는 알잖아요. 시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차라리 1, 20만 원이면 아는 사람한테 1, 20만 원 팔죠. 그죠? 근데 몇 개월 안 탔어요. 사고 그 새 두 번 났어요. 엔진도 먹어버렸고요. 이게 들어가 버렸고요. 이런 자동차는 겉은 멀쩡할 수 있어요. 속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 팔기 좀 그렇죠. 그런 거는 시장에 내놓는 게 낫죠. 그러면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이죠. 비대칭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이런 이 상품을 레몬이라고, 레몬. 레몬. 레몬, 왜 향기 좋잖아요. 향기 좋고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향기만 보면은. 딱 씹는 순간 어때요? 그걸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라는 걸 걔네들은 레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레몬 상품이에요. 레몬 상품. 시장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게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빛 좋은 게살구만 나오는 거예요. 역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의심하게 해요. 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중고차 괜찮게 생각해요.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중고차 시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저 안 좋은 물건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중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중매 시장에 물건이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이게 뭔가 문제가 아니 괜찮은 물건이면 그 전에 다 쫙 찍지 지들끼리.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처제도 중매 결혼했는데 그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이렇게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이런데 만나보면 연봉은 그 반이고 집 사준다는 얘기는 없고 이게 잘 모르잖아요. 저쪽을 중매쟁이 얘기만 이렇게 듣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동서를 욕하는 건 아니고 그랬다 이거죠. 근데 그 뭐 저기 제 동서가 우때가 그 저쪽 사돈 어른께서 9남매의 장남이고 동서는 4남매의 장남이에요. 밑으로는 시누만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되도록 안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중매시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매시장에 하여간 그 다 뭐예요. 정보가 불안전하거나 비대칭적일 때는 오히려 안 좋은 물건만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중고차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고차 이력 제도 있죠. 이력 제도. 떼보기 하는 거죠. 그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중고차 이력 제도. 이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고 난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또 이거 이 분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야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에 CCTV 설치해가지고 막히는 길 안 막히는 길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은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의 유리비 절감, 시간 절약,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겠지만 그 실거래가 신고하게 하죠.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면은 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언제 얼마에 거래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공개하게끔 함으로써 탈세 같은 것들을 줄여줍니다. 실거래가 신고하게 하면서 예전보다 많이 그런 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엊그제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찾아왔어요. 수업 한 10시 반, 반 10시 반에 찾아왔어요. 진주서 수업을 하는데 창원 수험생분들이 찾아왔어요. 10시 반에 한잔하자고. 그러니까 그 찾아온데 만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저는 요즘 계속 오전 오후 야간 계속 수업이에요.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계속 수업. 오늘도 오전 오후 야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오지 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옛날보다 이런 탈세가 훨씬 줄었다는 거예요. 탈세가. 그런 신고를 자꾸 하게 하고 하니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이제 투명해져요. 투명. 투명해지면 탈세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그 원래 탈세를 하면은 그 사람만의 이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줄어들면 이제 모두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두의 이익이 아닌 것 같아요. 탈세, 그게 나한테 안 떨어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탈세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그게 결국은 세수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 전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없애야 그게 더 발전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내버려 둬버리면 어떤 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에요. 예, 그런 사회는 발전 가능성보다는 후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퇴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 유럽에 가 있으면은 떵떵거리면서 살 나라가 여기에서 그냥 제일 강대국이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불행한 나라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덩치를 키우고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지 점점 퇴보하면 안 되잖아요.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 유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도 불완전 시장 이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되죠. 예, 독과점 규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여기는 공공재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다음에 여기는 부유외부 효과. 이거는 주로 규제를 해야 되죠. 예, 그 규제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정유외부는 주로 보조를 해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비효율이고요. 지금 이렇게 과소생산, 과다생 이런 게 다 뭐예요? 비효율이죠. 비효율. 이게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이게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가능성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라는 게 결국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정말 자신이 국민의 종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형제도 반은 공무원이에요. 반은 공무원, 반쪽이 다 공무원이에요. 반쪽이 공무원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출근할 때 회사 갔다 올게 이렇게 해요. 회사 갔다 올게. 직장이에요. 직장. 그냥 직장 개념이지 국민의 종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정부가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종이라고 생각해도요 정부도 정부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정부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은 시장 실패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래서 개입을 한다. 그렇지만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놈들은 조금 더 해야 돼요. 특히 외부 효과는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됐고요. 좀 쉬고 요거 외부 효과 공공재 보겠습니다.